방귀뱅이 며느리가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맞아.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기뻐하셨을걸? 글쎄, 과연 진짜로 기뻐하셨을까? 생각해봐. 그러니까 방귀쟁이 며느리는 계속해서 방귀를 낄 텐데 그때마다 기둥이 막 뽑히고 그리고 소뚜껑이 막 날아다니고 그러면 어떡해? 하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돌아오는 걸 싫어했을지도 모르지. 에이, 설마. 자자, 그럼 우리가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보자. 만약에 다시 돌아온 방귀쟁이 며느리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반기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이야기 속 만약에 다시 돌아온 방귀쟁이 며느리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반기지 않는다면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왔어요. 뭐? 며느리가 다시 돌아왔다고? 아니, 네가 또 방귀를 뀌면 우리 집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어쩌자고 다시 돌아온 게냐? 네? 하지만 이 사람 방귀가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이 배도 이 사람이 방귀를 끼어서 딴 거라고요. 필요 없다. 미안하지만 우린 네 방귀가 무섭구나. 죄송합니다. 그럼 전 다시 떠날게요. 여보. 너무나도 슬펐던 방귀쟁이 며느리는 뛰고 또 뛰었어. 그러다가 어느 바닷가 마을에 다다랐지. 이리로 오면 안 돼요. 도망가요. 도망가. 네? 무슨 일이 있나요? 아주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파도가 이 마을을 다 삼킬 겁니다. 어서 도망가세요. 그때 며느리는 신랑의 말을 떠올렸어. 이 사람 방귀가 도움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 바로 지금이 내 방귀로 다른 이들을 도울 때야. 그리곤 바다를 향해 달려갔지. 파도, 이 녀석, 내 방귀로 널 막아주마. 야!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없을까? 도와줘! 산사태가 났어! 산사태? 제가? 근처의 산에서는 산사태가 나서 커다란 돌들이 떨어지고 있었어. 이야! 며느리의 방귀 솜씨가 임금님에게까지 전해져 임금님이 며느리를 궁으로 불렀어. 자네의 방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다면서?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래서 부탁인데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네. 자네가 나서서 막아주시게. 걱정 마십시오, 전하. 전쟁터에 나간 며느리는 적군이 쏜 화살을 방귀로 막아내고 달려오는 적들도 방귀로 막아냈지. 여보! 며느리야! 아니, 네가 방귀로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봤구나. 미안하다. 앞으로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방귀를 끼워다오. 여보, 파이팅! 고마워요, 여보.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방귀쟁이 며느리는 방귀로 좋은 일을 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 우리가 다시 만든 방귀쟁이 며느리 이야기 끝. 어, 얘들아, 방귀쟁이 며느리 진짜 진짜 멋져. 부끄럽고 창피했던 방귀를 오히려 자랑스러운 방귀로 바꿔냈잖아. 맞아. 방귀도 잘만 끼면 진짜 멋진 방귀가 될 수 있다는 걸 방귀쟁이 며느리를 통해서 알았구만. 맞아. 그래서 말인데 아까 그 방귀 낀 거 있잖아. 그거 떼구리가 낀 거다. 나도 끼었는데. 첫 번째 방귀가 내 거야. 두 번째 방귀 엄청 큰 거, 그거 내가 낀 거야. 드디어 방귀 범인을 찾았네. 그러니까 앞으로 떼구리는 신나게 방귀 낄 거다. 친구들 재미있었어?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방귀쟁이 며느리처럼 슈퍼 방귀를 낄 수 있다면 방귀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알려준 친구에겐 이 만약의 배지를 선물로 줄게. 안녕! 안녕! 방귀뿔! 방귀뿔!